알려주는 진짜 한국, 징원 한국어. 偶尔听到韩国艺人们的善行消息，发现不少韩国明星会持续做公益和捐款活动。可以介绍一下韩国有哪些名副其实的善行天使吗？ 외모도 착하고 마음은 더 착한 천사가 따로 없는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들. 안팎으로 완벽한 한국의 스타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태양의 후예로 국내외 여심을 단번에 사로잡은 송중기 씨입니다. 송중기 씨는 묵묵하게 선행을 해온 연예인인데요. 위안부 할머니를 남몰래 돕고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해온 것도 전부 뒤늦게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송중기 씨는 자신의 중국 팬미팅 수익의 일부를 중국 지진 피해 지역에 기부하는가 하면 2011년부터는 국내 소아암 환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군복무 중이었던 2015년에는 네팔 지진 어린이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유니세프에 전달했고 각각 한화로 2억 원이 훌쩍 넘는 중국 예능 쾌락대본영과 달려라 형제 시즌4 출연료도 중국 국민공모기금단체인 망고V기금 측의 전액 기부에 화제가 됐습니다. 한편 연예계 기부천사로 알려진 박혜진 씨의 기부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박혜진 씨는 매해 연탄봉사는 물론 저소득층에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악플러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선처하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연탄봉사활동까지 한 대인배인데요. 데뷔 이래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는 11억 원이 넘는 돈을, 중국에서는 6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왔습니다. 또한 팬미팅 중국 생중계의 수익금 전액을 상해복지센터에 기부하기도 했고 지난 1월에는 중국 환아에게 수술 지원을 해서 새 생명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알리기 위해 힘쓰는 역사 선행스타 송혜교 씨입니다. 송혜교 씨는 중국 중경 임시정부청사, 항저우 임시정부청사, 상해 윤봉길 기념관, LA 안창호 패밀리하우스 등 전세계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들의 한국어 안내서 제작 비용을 6년째 후원해왔다고 하는데요. 전범 기업인 일본의 미쓰비시 광고를 거절한 뚝심 있는 여배우이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기부를 하는 등 묵묵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혼자가 아닌 둘이 하는 선행으로 유명한 연예인 부부도 있죠. 연예계 대표 인꼬 선행 부부 션과 정혜영 씨인데요. 이 부부는 추운 겨울마다 수십만 장의 연탄을 기부하고 전국 위기가정 아동 100명을 지원하고요. 8년째 매년 1억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 장학금 지원까지 매달 나가는 기부금만 2-3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부부는 다양한 기념일에 뜻깊은 기부를 또 따로 하는데요. 그 예로 결혼기념일에는 1년간 하루 만 원씩 모은 돈을 무료 급식소에 전달하고 함께 배식봉사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밖에도 문근영, 한지민, 박명수, 이영애, 장나라, 김장훈, 송혜교 씨 등이 활발하게 선행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인데요.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이들 스타들의 마음, 정말 예쁘지 않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국 사람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리아TV 웨이보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직접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나 下次再见了.